공해왕후 윤씨는 1456년 11월 8일 조선 한성부 연화방 한명회 사자에서 아버지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어머니 황려 부부인 민씨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언니 중한 명은 예종의 정비, 장순왕후 한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어날 때부터 왕실과 가깝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1467년에 세조의 둘째 손자이자 의경세자와 수빈 한 씨의 차남인 잘산군과 혼인해 천안군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잘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공해왕후의 시어머니이기도 했는데, 지금보다 고부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았던 조선시대답게 인수대비는 며느리들에게 아주 엄격했었는데, 이는 공해왕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수대비는 공해왕후에게 중국의 현모양처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열녀전을 읽게 하는 등 성리학 윤리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공해왕후가 자식을 두지 못해 성종은 후궁을 들였는데, 공해왕후는 싫어하는 티 하나도 내지 않고 그녀들을 위하여 옷을 준비해 내리고 폐물 등을 선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공해왕후는 1473년 아파서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성종은 하루 걸러 처가에 방문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후 회복이 되어 궁궐로 돌아왔는데, 이해 12월 다시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것을 예상한 그녀는 본인의 정으로 1474년 창덕궁 구현전으로 처소를 옮겼고, 이후 1474년 4월 30일, 향년 77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성종과 후산은 없었고, 성종은 유순하게 이 사람을 섬김을 공이라 하고, 너그럽게 부드러우며 인자함을 해라고 하여 공해왕후라는 시호를 올렸고, 능호는 순호, 전호는 소경전으로 정해졌습니다. 1498년에는 휘신숙이라는 전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파주섬릉에 위치한 순릉입니다. 공해왕후 사후 성종의 계비로 제헌왕후를 계비로 맞았고, 그녀가 폐위된 뒤 마지막 왕비로 정현왕후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종의 계비인 공해왕후 윤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